치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소관계 크고 작음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있다 치자. 4 루트 3의 3승과 3 루트 3의 4승이거든. 자 일단은 이게 3의 4분의 3 맞지? 그 다음에 3의 3분의 4잖아. 그냥 같은 거지만 일단 지수함수를 이용해놨으니까 지수함수에서 여기서 봐봐. 이게 이 밑이 1보다 크지?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증가함수잖아. 그럼 이거 증가함수 상태에서 이거 지우고 일단은 여기가 뭐 4분의 3이라면 여기가 3분의 4가 되겠지. 그러니까 역시 큰 쪽이 크지. 그래서 이쪽이 크다 이렇게 되나? 맞나? 그렇지. 그 다음 거 하나 이용해보자. 또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보면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하고 3분의 1에 2승인데 일단은 이게 밑이 0과 1 사이잖아.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지. 감소함수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쯤 되겠지. 대충 여기가 2. 오 이거 봐. 누가 높나? 얘가 높지?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. 이게 높지?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. 여기까지 하자.